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택배기사들의 파업 집회가 열렸는데요. 연말 대란을 앞두고 물류레일은 멈췄습니다. 이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CJ 대한통운 성남 물류터미널.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택배노동조합 기사들의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CJ 대한통운 본부는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파업 명분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약 1,650명이 직접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택배요금이 170원 올랐지만 이 가운데 56원만 택배기사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사측이 기사들의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나머지는 초과 이윤으로 챙기고 있단 겁니다. 또 당일 배송 등으로 주 6일 근무하는 등 택배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 일부 내용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에 쓰라고 합의해준 택배요금 인상분을 기회는 이때다 하고 몽땅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수료 단 1원이라도 오른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택배요금 인상분이 140원 수준이고 인상분의 절반가량을 기사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속합의서의 내용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위배사항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40%가량 많은 연말을 앞두고 물류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노조나 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에 충분히 분배하지 않는 사측이나 비난을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파업이 장려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파업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 간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라입니다.